네, 굿모닝 뷰도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대형 M&A 물밑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에 신사업 M&A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또 반도체 부문에서도 M&A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업 부문의 M&A 조직을 재정비하고 또 핵심 인력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만큼 신사업 발굴을 통한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라는 의미라면서 인공지능이나 5G, 메타버스 등 여러 사업부의 신사업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의미 있는 M&A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올 1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126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에 회사 측에서도 M&A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또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될지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이 배터리 소재와 셀에 이어서 장비 생산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SK그룹 산하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인 SK시그넷은 배터리 장비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SK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충전기 분야에서 세계 2위 기업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SK온이 SK시그넷으로부터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에 따라 SK그룹은 양극재와 음극재 양산부터 SKC의 음극재 생산, 또 SKI 테크놀로지의 분리막까지 소재와 셀, 장비를 아우르는 배터리 밸류체인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력 반도체 분야까지 강화를 하면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그룹 내 시너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 모빌리티, 또 자율주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SK그룹의 움직임도 함께 주목해 보십니다.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1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분기의 실적을 발표한 곳은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 현대로템인데요. 특히 LIG 넥스원의 1분기 영업이익은 295% 증가를 했고 한화시스템의 방산 부분 영업이익은 9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방산 부문 실적은 감소했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K2 전차 3차 양산 사업을 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개선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의 방산 트렌드 무인화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이나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전동화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잘 가고 있는 방산주들의 신사업 모멘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올 하반기부터 LCD 패널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상반기보다 최소 10% 이상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유는 LCD 패널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55인치 LCD TV 패널 가격은 6개월 새 30%나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TV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사업 철수를 발표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이 TV 제조사들부터 디스플레이 업체들까지 LCD의 비중을 줄이고 OLED류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LG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업 재편을 통해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업 뉴스 4가지도 여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